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네발산전원학교 교감 홍봉권입니다. 오늘 연수는 학교교육과정 편성의 실제에 대한 강의를 한 후에 교사교육과정의 이해에 대한 소개, 그리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럼 먼저 학교교육과정 편성의 실제를 주제로 강의해 주실 신흥초등학교 박혜옥 선생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서울 신흥초등학교 교사 박혜옥입니다. 학교마다 학년말 업무와 새 학년도 교육과정 준비로 많이 바쁘시죠? 연수 제목은 교사 교육과정의 이해인데, 왜 갑자기 편성의 실제? 하고 궁금해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 모이신 분들은 학교 교육과정을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이시고, 학교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교사 교육과정도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처음으로 교육과정 부장님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주시겠어요? 네, 엄청 많으시네요. 네, 참여 감사드리고요. 처음으로 맡으셨을 때는 편성 과정에 대한 큰 흐름이 참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이해 측면에서 그리고 또 다년간 업무를 담당하신 분들께서는 실제적으로 필요한 정보와 점검할 내용 측면에서 제가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학교 교육과정 계획과 편성에 있어서 학교에서 함께 고민하고 고려하고 의견 수렴할 점들이 정말 많지만 오늘은 딱 지금 이 시점에서 필요하신 내용으로만 간단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오늘 연수 목차는 화면과 같습니다. 첫 번째, 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의 근거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교육과정은 개발 운영 주체에 따라서 국가, 지역, 학교, 학년 학급 수준 교육과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편성 주체에 근거한 교육과정의 위계는 그림과 같습니다. 국가 수준에서의 교육과정 근거는 초중등 교육과정 총론 및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 해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 익숙하시겠지만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인간상, 핵심 역량, 인재상도 한번 살펴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11월 24일 바로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의 시안이 발표되었는데요.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의 인간상 핵심 역량이 개선되었고, 기초 소양이 제시되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 수준, 즉 서울특별시 교육청의 서울 혁신 미래 교육과정 성격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혁신미래교육과정은 서울의 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하여 2016년 12월에 고시되었으며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과 같이 학교 공동체가 참여하여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 부분, 순환적 교육과정에 대해 좀더 말씀드리면 다음 쪽 그림과 같습니다. 교육과정과 수업, 평가를 연계하고 환류하는 선순환 구조입니다. 여기에서 빨간색 테두리 안에 교사 교육과정이란 용어 보이시죠? 네. 제 강의 이후 핵심 질문을 통해서 교사 교육과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 준비되어 있으니 끝까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금 보이는 그림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2022년 서울시 교육청 주요 업무 계획에서도 안내된 삶의 기본을 익히는 서울 초등교육에 대한 내용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미래 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학생의 삶과 연계된 삶의 기본을 익히는 초등교육을 지향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학생 중심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서 첫 번째는 초 1, 2,
안정과 성장 맞춘 교육과정으로 정서적, 신체적 안정과 발달 단계에 맞는 인지적, 관계적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과정입니다. 올해 용어 바뀐 거 아시죠? 초36 창의공간 교육과정. 창의성, 감성, 협력과 공존을 기반으로 미래 사회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키우는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마을 결합형 교육과정이며 학교와 마을이 협력하고 마을, 학생 삶에 기반한 특색 교육과정입니다. 서울 학생 미래 역량은 지성을 기르는 인지 역량, 감성과 건강을 키우는 사회 정서 역량, 인성과 시민성을 함양하는 참여 자치 역량입니다. 네, 지금까지 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의 근거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시작 때 말씀드린 것처럼 경험 있으신 부장님들께서는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하실 수도 있지만 처음으로 업무를 담당하신 부장님들께는 교육과정의 근간, 국가와 지역 수준의 교육과정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간단히 안내드렸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학교 교육과정 편성의 실제에 대해서 핵심적인 내용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기서 잠깐만요.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점은 네, 공동체성, 자율성이며 교육과정 문해력, 그리고 학교 교육활동에 대해서 함께 더하고 덜고 사례를 공유하고 나누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다들 공감하시죠? 그렇다면 학교 교육과정은 왜 편성하는 것일까요? 편성의 근거는 초중등교육법 제23조 1항에 나와 있습니다. 단위학교는 국가 및 지역 수준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학교 구성원의 요구와 합의에 따라 학교의 여건과 특성을 반영하여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합니다. 학교 교육과정 편성 방법에 있어서는 준비, 편성, 운영, 평가의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바로 이 부분은 학교 평가와 연계하여 생각할 수 있는데요. 화면의 그림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2021학년도 학교 평가 결과를 환류하여 2022학년도 학교 교육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모두 다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파란색 글자들 보이시나요? 파란색 글자는 학교 교육과정 편성 과정에서 절차상으로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선생님, 오늘 어디쯤에 해당될까요? 네, 파란색과 분홍색 사이. 맞습니다. 현재 시점입니다. 이 표를 보시고 혹시 아직 과정상 진행을 못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신학년 집중 준비 기간 전까지 조금 서둘러 주세요. 다음으로 학교 교육과정 한해살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 교육과정 한해살이는 준비, 편성, 운영, 평가의 네 단계로 구분할 수 있으며 지금부터는 이미 하셨거나 마무리 중이신 준비 단계에서 꼭 점검하실 부분을 먼저 안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편성 단계에서도 꼭 점검하실 부분과 실제적인 내용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지금부터 안내되는 그 점검 관련된 내용들은 학교 교육과정 점검 체크리스트에서 발췌한 부분이라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교육과정 수립의 기저 및 기본 방향에서는 학교 교육과정 운영위원회의 구성, 실태조사 및 분석 부분, 그리고 학교의 여건과 특성, 학생을 고려한 학교 교육 목표 설정 등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수업일수, 수업시수 관련하여서는 연간 수업일수를 190일 이상 확보하고 현장체험학습을 제외한 수업시수는 6교시 이내 편성하며 학년군별 최소 이수시수를 확인하시고 확보하셔야 합니다. 교과군 편성에 있어서는 성장과 발달의 중심을 둔 교육과정 편성, 20% 범위 내에 수업시수 자율적 증감, 여기서 특히 체육, 예술 교과군의 기준 수업시수를 감축하면 네, 안 되십니다. 즐거운 생활도 감축하지 않도록 권장하고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글 책임 시수는 68시간 확보되어야 하고 창의적 체험활동 경우에도 최소 수업 시수는 확보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체크포인트는 뒤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교육과정 편성의 첫 단추, 준비 단계이죠. 이 단계에서 학교 공동체 운영 활성화, 전년도 학교 평가 결과의 분석 및 반영, 학교 교육과정 위원회 조직 및 운영, 지역 수준 교육과정 이해하기 등이 핵심입니다. 한 가지씩 다시 살펴보면 화면에 보이시나요? 학교 공동체 의견 수렴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대면보다는 실시간 쌍방향 회의 또는 젠보드나 패들릿, 구글 설문 등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등 방법적인 측면에 있어서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면 의사소통의 시간, 공간 제약이 줄고 공유 과정에 활성화를 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학교 평가 결과를 반영한 예입니다. 학교 평가 실시 후 만족도가 높은 부분 혹은 낮은 부분의 원인을 파악하고 서술형 응답을 유목화하여서 교육과정에 활류하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학교 평가 결과 협력 강사 수업에 대한 만족도가 낮았다면 원인을 분석하고 협력 강사 수업에 있어서 학년 교육과정 연계를 위한 공동 양식을 함께 구안하고 학년별 교육과정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준비 단계에서 세 번째 핵심 포인트, 국가 수준 그리고 지역 수준 교육과정을 이해하는 것인데요. 학교는 변화를 읽어야 하며 학생의 삶과 연계한 학생 중심 교육과정 편성, 교육과정의 자율성과 공동체성 등이 중요합니다. 신학년 집중준비기간, 교원학습 공동체 활동 등을 통해서 충분히 교사 간의 철학을 나누고 우리 학교 교육과정에 어떻게 녹여낼지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선생님, 혹시 2022년 주요 업무 계획 살펴보셨나요? 화면에서 가장 눈에 띄는 단어는 무엇인가요? 오늘 연수를 위해서 2022년 주요 업무 계획에서 새롭게 등장한 용어 또는 특정 학년 대상의 사업, 법령 개정과 관련된 사항들을 영역별로 찾아보았습니다. 한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건 뭔가요? 갑자기 너무 복잡해 보이시나요? 네, 실은 별거 아닌데요. 전혀 그렇게 부담스러워 하시지 마시고요. 좀 더 클로즈업 해서 보여드리면 2022년 함께 만들어가는 서울초등교육에서 전년도 대비 변경된 점 그리고 각 학교마다 부서 학년별로 교육과정에 반영하거나 참고해야 할 사항, 예산 관련된 사항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지금 이 파일은 줌 채팅창으로 보내주실 수 있으시죠? 네, 지금 파일로 전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에서 교육과정 편성하실 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잠깐 다운받으실 수 있는 시간 좀 드릴까요? 네. 혹시 다운이 안 되시면 채팅창으로 올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교육과정 편성 단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성 단계에서 중요한 점은 교육과정 편성 계획의 수립, 교사 철학 나누기, 수업 일수와 수업 시수 편성, 교과 및 창의적 체험 활동의 편성 등입니다. 경험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교육과정 부장님들께서 가장 집중하시고 신중을 기하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한 가지씩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교육과정 편성 계획을 수립할 때 예시와 같이 일정표를 공유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일정표와 협의 주제, 참가 대상, 시간과 장소, 방법을 미리 안내드리고 특히 이 과정에서 예산과 관련된 부분도 함께 협의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교사의 철학을 나누는 부분입니다. 학생의 실태, 지역적 특색을 반영하고 각종 지원 내역을 함께 분석하고 반영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교육의 패러다임이 경쟁에서 협력으로, 교육의 방법적인 변화가 수업에서 학습으로 가고 있음에도 함께 고려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시를 보여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학교 평가 결과, 기초학력 지원 사업에 대한 예산 확보와 지원 대상 학생의 지속적인 지원이 반영할 사항으로 나왔다면 관련 부서와 학년에서는 기초학력 보장과 관련된 공모사업 등을 신청하시거나 본 예산에 편성하시고 예산이 확정된 경우 학교 교육 계획에 구체적인 운영 계획을 반영합니다. 또한 학교의 주요 교육 활동을 전년도와 비교하여 신설, 지속, 확대, 축소, 개선, 한시적 폐지 여부 등을 함께 고민하고 공유하는 과정도 학교 각종 교육 활동을 재정비함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 화면으로 보이는 내용은 예산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각종 예산에 대한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함께 공유하면 부서나 학년에서 예산 집행의 자율성도 보장할 수 있고 교육과정 안에 각종 교육활동이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듯 체계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산 집행이나 현황 파악에도 편리하지요. 편성 단계에서 중요한 점 가운데 하나가 바로 지침. 네, 즉 공문으로 시행되는 내용입니다. 각종 지침은 문서 등록 대장에서도 확인 가능하시지만 특히 우리 교육과정 부장님들께서는 서울시 교육청 홈페이지와 친숙해지는 것도 권장드립니다. 편성 단계의 핵심이죠. 교육 공동체가 가장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이기도 한데 바로 수업 일수와 수업 시수입니다. 수업 일수는 법정 수업 일수의 유의사항, 앞서서 말씀드렸는데요. 190일 이상 확보하시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 체육, 음악, 미술, 창체를 제외하고 20% 범위 내에서 증강 가능하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고려할 사항은 교육 분야의 단계적 일상 회복 추진 방안인데요. 작년 11월 안내되었습니다. 학교에서 등교 관련, 수업 시간 운영 관련된 사항들이 있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업 일수,
수업시수 편성과 관련된 사항은 서울특별시 교육청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침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번에 발간됐는데요. 여기 보이시나요? 이미 학교로도 배송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교사교육과정 기초편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화면에 보시면 굉장히 많이 익숙하시죠? 학사 일정입니다. 학사 일정을 정하실 때는 교육과정 설문 결과를 반영하여 자율휴업일을 지정하고 학교 공사, 교육활동 관련 각종 행사 계획을 촘촘히 계획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공휴일, 대체공휴일, 학교 개교기념일 확인하시죠. 이때 특정 요일의 휴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고, 수업일수는 며칠요? 네, 190일 이상 확보하시는 거 꼭 잊지 마세요. 다음은 수업일수와 수업시수 편성에서 점검 사항입니다. 6교시 초과 편성이 되는 경우 교육과정 재구성에 의해 주제, 수업 목표, 활동 내용 등이 반드시 삽입되어야 합니다. 학년군별 총 수업시수 확보도 반드시 점검 부탁드립니다. 가끔 학교 교육과정과 학년 교육과정에서 수업시수가 불일치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수업시수 일치 역시 함께 확인이 필요합니다. 교사 교육과정 장학 자료집에도 수록된 수업일수와 수업시수가, 수업시수 편성의 예시인데요. 창의적 체험활동의 경우 학교와 학년 행사를 확인하시고 배정하시는 작업 알고 계시죠? 보시는 바와 같이 학교별 양식은 좀 다르지만 주별, 요일별, 월별, 그리고 학년별 주당 수업시수를 정확하게 계획하시고 학년 교육과정에서도 일관성 있게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편성입니다. 학년군별 최소 수업시수, 표의 맨 하단에 있는 학년군별 총 수업시수는 반드시 확인해 주시고, 특히 해마다 수업시수 확보가 가장 어려운 학년이 몇 학년일까요? 네, 맞습니다. 2학년 시수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제는 습관처럼 2학년 연간 시수를 가장 먼저 계산합니다.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편성에 있어 관련된 지침입니다. 범교과 경우 10개 영역이며 특히 법령에 따라 필수적으로 반영해야 하는 시수는 교사교육과정 기초편 부록으로도 안내해드렸습니다.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편성의 예입니다. 주별 수업시수에서 창의적 체험활동 시수를 먼저 계산한 다음 교과 시수를 계산하는 것이 보다 편리합니다. 학교 학년의 주요 행사와 관련된 사항들은 비고로 작성하시면 수업 시수로 반영하시기에 편리합니다. 다음은 6학년 교육과정에서 프로젝트 운영을 위해 시수를 확보한 예입니다. 학교 교육과정에서 6학년 편성 시수와 6학년 학년 교육과정에서 시수는 당연히 같아야 하겠죠. 더 나아가 학년 교육과정에서는 교육과정 재구성 관련 구체적인 실행 운영 계획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네, 페이지를 넘기자마자 얼굴 표정이 바뀌시는 부장님들 제 눈에 딱 걸리셨습니다. 교육과정 부장님들께서 가장 난색을 표하는 작업이기도 하죠. 창의적 체험활동 편성의 예입니다. 네 가지 영역별 세부 영역에 따라서 도대체 어떻게 시수를 편성해야 할까 고민이신 부장님, 교사교육과정 기초편 학년별 자료에 친절하게 안내되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수업 일수와 시수가 확보되고 확정되었으면 나이스 작업도 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학급별로 반별 시간표를 등록하고 이후 시수 편제에 맞추어 변동 시간표를 운영하는 것이지요. 근데 가끔 교육과정 부장님께서 안내를 안 하셔서 기초 시간표가 입력되지 않으면 보결 대장 작성하다가 시간표가 비어 있는 걸 발견하게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센스 있는 교육과정 부장님들 3월 초 학급별로 나이스 기초 시간표 입력 꼭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교과군에서 점검해야 할 사항입니다. 파란색 글씨에 유의하여서 한번 살펴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창의적 체험 활동에서는 점검할 사항 종류가 너무 많습니다. 학년근별 시수라든지 지역사회 활용, 정보통신 복원 한자 교육, 그리고 학교의 특색을 살리는 부분, 봉사 영역 같은 경우에도 어려운 부분이 많으니까 반드시 학년과 부서에서 함께 확인해 주세요. 기타 번교과의 안전교육 시수, 스팀, 수영, 팝스, 보건교육, 성교육 등 점검사항도 찬찬한 확인 과정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내용들은 아까 처음에 강의 원고 공유 드린 것 같은데 거기에서 좀 더 자세히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학생 평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 평가. 학생 참여 중심 수업을 학생 평가 같은 경우에는 저희 학업 성적 관리 위원회를 열어야 하죠. 학업 성적 관리 규정, 그리고 선행 여부, 평가 계획 등은 꼭 필요한 과정이니까 점검을 확실히 해주시고, 매학기 점검하시지만 기왕이면 편성 단계에서 한 번 더 확실하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 참여 중심 수업 계획, 학부모 참여, 학습 준비물, 그리고 각종 규정 관련된 사항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각종 참고 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법정 필수 의무 교육으로 교육과정에 반영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주제도 많고 주요 사항, 대상도 각각 다른데 꼭 반영해야 하는 부분이라서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역시 지금 보이는 이 교사교육과정 기초편 부록에 수록을 해두었으니까요. 교육과정 편성하실 때 꼭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정 필수 반영 사항도 역시 부록에 있습니다. 특히 2022 서울 초등교육에서 발췌한 부분들이니까 꼭 한 번씩 짚어보시고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QR코드인데요. 서울 초등교육 계획 내용을 정리하여서 안내하였고 센스 있는 우리 부장님들 눈치채셨나요? 가장 맨 위에 서울 초등교육 모두다마 TV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늘 참여해주신 교육과정 부장님, 그 누구보다 학교교육계획 편성을 위해서 컴퓨터 앞에서 잠시 일어설 틈도 없이 일하고 계신 건 아닐까요? 오늘 강의가 학교교육과정의 계획 편성에만 집중되었는데요. 이후의 과정들, 즉 교육과정 운영과 평가에 있어 학교교육계획이 책자, 문서에 머무르는 것이 아닌 실천하는 교육과정이 되길 바라어 봅니다. 자, 세 가지 아이콘 보이시나요? 아이콘이 뜻하는 바는 아마도 네, 모두 정답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점은 무엇일까요? 자율성? 공동체성?
문해력? 아님 교사 철학? 네, 넌센스로 답해드리겠습니다. 바로 교육과정 부장님들의 건강입니다. 오늘 경청해 주신 모든 부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응원합니다. 제가 교육과정 편성 전반에 대해서 자세히 안내 드리기에는 시간이 많이 부족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가급적 꼭 필요한 부분만 안내 드리려고 했는데 어떠셨는지요? 실은 1부에서는 자찬인지 모르겠지만 많이들 좋아하셨습니다. 2부도 그러하길 바라고요. 개인적으로. 오늘 이 시간에 미처 설명을 드리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상당수 있으니까 꼭 서울시 교육청의 주요 지침, 부서별로 주요 계획 자세히 살펴보아 주시고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22년 처음으로 교육과정을 담당하시는 부장님들께서는 혁신지원 장학, 컨설팅 장학 등을 통해서도 도움이 필요한 부분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청별로 교육과정 지원단, 지구별 교육과정 네트워크 활용 등도 있으니 교육과정과 관련된 궁금증 또는 어려우신 점에 대해서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답니다. 경험이 많으신 부장님들께서 혹 주변에 처음으로 업무를 담당하신 부장님이 계시다면 당연히 달려가서 도와주실 거죠. 네,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어서 홍봉관 교감 선생님께 다시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감 선생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계혁 선생님의 알찬 연수 잘 들었습니다. 이 연수가 현장의 교육과정 담당 부장님들께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어서 오늘의 연수의 주제이기도 하고 이번에 서울시 교육청에서 발간한 2022 함께 실천하는 교사교육과정에 대한 장학자료 내용을 좀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집필진이신 선생님 두 분을 모셔왔습니다.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목동초등학교 교사 강창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같은 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김경애라고 합니다. 아마도 오늘 연수 받으시는 선생님들께서는 교사 교육과정이 뭐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교사 교육과정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등을 이 두 분의 선생님들과 함께 대담 형식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자료에 나왔다고 하더라도 아직 어색한데요. 최근에 교사교육과정이라는 용어가 교육계에서 주목받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창우 선생님이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 학교교육과정과 교사교육과정 장학자료가 나왔는데요. 그뿐 아니라 다양한 장학자료를 통해서 교사교육과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이 학교 현장에 적용되어 운영된 지도 벌써 8년째에 접어들고 있는데 올해는 교사의 교육과정에서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강조하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의 고시를 앞둔 시점이기도 하죠. 교사의 교육과정 역할에 대해 교육과정의 실현자적 측면을 넘어서 설계자, 개발자로서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교사 교육과정이라는 용어가 주목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학생 중심의 수업과 교육과정에서 있어서 개발자로서의 교사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는 말로 들리는데요. 그럼 교사 교육과정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김경애 선생님께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사 교육과정은 쉽게 말해서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국가와 지역, 학교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교사의 경험과 철학, 학생의 흥미와 수준, 그리고 학년과 학급의 상황을 반영해서 학생들의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는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학생을 중심에 두고 담임교사 또는 교과 전담교사가 개발하는 교육과정이고 이러한 교육과정을 보다 실제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마다 그리고 교실마다 다양한 교육과정이 설계되고 운영되게 되는데요. 저희 이 장학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100만 개의 교실 그리고 100만 개의 교육과정이라는 이 문구가 이러한 교사 교육과정의 성격을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100만 개의 교실에 100만 개의 교육과정이라는 문구가 교실마다 다양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의미하는군요. 그렇다면 교사교육과정이 기존에 쓰고 사용되고 있는 학년 학교육과정이라는 그런 의미하고는 좀 다른 의미일까요? 네, 그 부분은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사교육과정은 문서를 만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획하고 실행하며 성찰하는 실제적인 교육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교사교육과정을 바탕으로 교수학습 활동을 운영하면서 학생 및 교실의 상황에 따라 시시각각 변화하는 요소들을 반영하여 보완해 나가는,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한 단절된 학급 단위의 교육과정이 아니라 학교 교육과정과 학년 교육과정의 철학과 비전을 반영하며 교사 교육과정의 공동체성과 자율성을 실현하는 함께의 의미를 강조한 교육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앞서 그 질문에서 답변을 주셨을 때 100만 개의 교육과정을 언급하시면서 교실마다 다양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언급하셨습니다. 이번에는 공동체성과 자율성이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언뜻 듣기에는 교사의 어떤 개별성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맞나요?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아, 네,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사 교육과정이라고 하면 단연 눈에 띄는 단어가 교사인데요. 교사 교육과정의 교사라는 단어에 집중해서 개별 교사가 임의로 그리고 원하는 방향대로 교육과정을 만드는 것이다 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요. 교사 교육과정은 공동체성과 자율성 이 두 가지 모두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학교 교육과정과 학년 교육과정에서 정하는 공동의 비전과 특색 교육 활동과 같은 필수적인 내용을 토대로 교사가 가르치는 학생들의 다양한 수준과 흥미 그리고 여건과 환경을 고려해서 최적의 맞춤형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공동체성과 자율성을 동시에 추구할 때 협력에 의한 공동지성 속에서 교사 개인의 교육과정 전문성이 더욱더 빛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명쾌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작년 11월에 발표한 2022 개정교육과정 총론 시안에서는 학교교육과정의 자율성과 책무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교사교육과정도 이것에 맞춰서 이해하고 준비해야 하는 걸까요? 네. 함께 실천하는 교육과정이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을 하는데요. 이 안에서 함께란 교육 공동체와의 소통을 거쳐 공동체성을 확보해 나간다는 의미로 앞서도 이야기가 되었죠.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을 강조하다 보니 간혹 교육과정의 일부만 설계해 두고 교육활동을 운영하면서 특정 교육활동이 운영되는 시기에 임박해서 만들어 채워넣는 교육과정이라고 생각하면 곤란하고요. 교사교육과정이란 교육과정의 준비와 편성 측면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와 편성을 통한 운영과 평가 모두를 강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편성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발생하면 그 부분을 수정하고 보완해서 더 나은 교육과정을 만들어가는 방법인 거죠. 예, 함께 실천하는 교사교육과정은 이렇게 계획, 편성, 운영, 평가 등의 일련의 과정 모두를 중요시하는 개념이군요. 여기에 계신 교육과정 부장님들은 아마도 함께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때 필요한 역할과 해결 방안 이런 것들은 없을까요? 김 선생님께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사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운영하다 보면 다양한 고민들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테면 교육과정 재구성에 대한 아이디어라던가 과정 중심 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교실에서 만나는 아이들의 인성 지도에 대한 고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교사교육과정에 대한 평가의 방법 또는 새로운 교육과정의 생성에 대한 조언을 구하고 싶을 수도 있어요. 이럴 때 학년협의회, 교원학습공동체, 교육과정위원회 등 동료 교원들과 소통과 협력을 통해서 고민을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교사 개개인의 전문성이 소통을 통해서 공동지성의 형태로 빛나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뜬금없는 질문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교육과정 편성하다 보면 교사로서 교육철학을 가져야 한다는 말 많이 하게 됩니다. 이때 교육철학을 갖고 교사교육과정을 실현한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내만의 교육철학만 가지고 실천하면 되는 걸까요? 좀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사교육과정에서의 교사철학이란 교사가 교육을 바라보는 관점, 교사가 교육활동을 통해 추구하는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목표와 지향점이 분명할 때 나아갈 길이 명확해진다는 점은 다들 인정하시죠? 교육과정을 수립하고 교육활동을 계획하는 가운데 나오는 다양한 질문들이 바로 교사 철학에 기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질문은 교사교육과정의 기초를 세우기 위한 출발점이 될 수 있겠죠. 스스로의 질문과 자기 성찰, 동료 교사와의 대화 협력을 통해서 의견을 공유하다 보면 교사의 교육 철학은 교사교육과정의 완성도를 높이는 단단한 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연수를 준비하면서 질의응답할 시간을 따로 질의응답할 시간이 따로 없는 것 같아서 주변 분들에게 사전 질문을 좀 받아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많이 질문하셨거나 이건 좀 답변해드려야겠다 생각하는 문항 두 개 정도를 뽑아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사교육과정은 담임선생님이 편성해야 하는 것인가요?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담임선생님도 교사니까 편성의 주체는 맞는 것 같은데요. 어느 분이 좀 답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사교육과정이란 담임선생님뿐만 아니라 교과전담 선생님도 교사교육과정을 설계해서 운영할 수 있는데 저 역시도 2021학년도에 과학교과 교사로서 학생들을 지도했습니다. 뭐 학기별 지도 계획이라든가 과정 중심 평가 계획 그리고 학생들과 좀 더 재미있는 활동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활동들을 반영해서 교육과정 재구성한 내용도 함께 담아서 그 바탕으로 운영을 했죠. 이걸 저는 제 교과 전담 교사로서의 교사 교육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사 한 사람 한 사람이 만나는 학생들의 모습이 각각 다양하겠죠. 학생들의 눈높이를 고려하고 교과협의회 또는 학년협의회의 협의를 통해서 교육과정 재구성을 거쳐 교사교육과정을 설계하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담임교사와 교과전담교사가 가지는 교사교육과정의 설계나 운영의 내용은 조금씩 다를 수도 있겠죠. 예, 두 번째 질문인데요. 학교평가 결과를 교사교육과정에 어떻게 반영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질문은 김 선생님이 좀 답변해 주시죠. 네,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평가란 학교의 교육 목표에 따라서 학교 교육 과정의 전반을 확인하고 반성해 나가는 계획과 실천 그리고 평가와 환류의 과정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학교 평가의 평가 지표는 학교 구성원들의 협의를 통해서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데요. 학교 교육활동의 효과성을 검토할 수 있는 다양한 문항을 구성하고 평가를 실시해서 이 평가 결과는 차년도 교육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면 학교 평가 결과가 교사교육과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202 함께 실천하는 교사교육과정 기초편의 일부 내용을 중심으로 주요 7가지 질문을 선별해서 지필진과 한번 의견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참 한 시간이라는 시간은 좀 빠듯한 시간이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장학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자료를 좀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교사교육과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2022 함께 실천하는 교사교육과정 기초편 장학자료를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학년 맞춤형으로 개발했습니다. 지금은 배송 중인데요.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학교에
학년별 2권씩 총 12권이 배송될 예정입니다. 꼭 챙겨서 읽어보시고 교사교육과정 실천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연수 시간이 짧아서 아쉬웠을 겁니다. 이 부분은 2월 달에 연수가 추가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2월 14일에는 1, 2학년, 15일에는 3, 4학년, 16일에는 5, 6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교사교육과정의 실전편에 대해 온라인 연수를 운영한다고 하니까 선생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교사교육과정의 실제편은 신학년 구성이 이루어지는 2월 3일 목요일부터 2월 11일 금요일까지 기간 내 자료 집계로 신청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새로 담당하게 되실 학년에 맞추어서 학년별로 한 분 이상씩 신청하실 수 있도록 우리 교육과정 부장님들께서 안내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교사교육과정 기초편에 대한 내용은 서울 초등교육 모두 담화 TV에 탑재될 예정이오니 신학년 집중 준비 기간 또는 그 이후 시간에도 많이 많이 활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교사교육과정에 의해 일부 연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 주신 모든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 같이 인사하시죠.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